지금부터 너비아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비아니에 들어갈 고기를 손질을 하겠습니다. 너비아니는 두께가 0.4cm가 되어야 되고요. 4 곱하기 5cm 직사각 정도의 크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 반대로 고기를 먼저 이렇게 편으로 썰어 주시고요. 수축을 막기 위해서 칼등으로 고기를 앞뒤로 자근자근 칼등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펼쳐 주시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즙을 좀 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판에 갈아서 지물을 내주겠습니다. 간에 배를 갈아서 채에다가 받쳐서 배즙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너비아니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배즙 파마늘 다진 거, 다진파, 다진마늘, 그리고 설탕, 참기름, 깨소금, 후춧가루 이렇게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손질한 고기를 앞뒤로 양념장을 발라서 재워주겠습니다. 한쪽 면을 양념을 발랐으면 뒤집어서 양념장을 발라서 잠시 넣어뒀다가 이제 석쇠로 직화구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화구이는 석쇠를 먼저 달군 다음에 기름칠을 석쇠에 해주겠습니다.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좀 발라서 이렇게 기름칠을 해주고요. 양념에 재워둔 소고기를 이렇게 얹어서 구워주겠습니다. 자, 직화구이를 할 때는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에서 한 1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이 너무 세게 되면 금방 탈 수가 있겠죠. 양념한 고기 때문에 핏물이 안 보일 때까지 앞뒤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에 너비아니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잣은 A4용지를 이용해서 잣가루를 내주겠습니다. 기름기가 빠지도록 종이에다가 이렇게 잣을 넣고 잣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보슬보슬한 잣가루를 만들어서 너비아니 위에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고기 중앙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아니가 완성되었습니다.